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형님들. 예. 우선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한데, 여러분들. 예. 좀, 예, 적응을 좀잘 해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예, 아이고.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예. 우선, 어색하네. 어색하네, 여러분들. 예. 우선 여러분들, 예. 어제부터 이제 무친데 이제 뭐좀 단장으로 여러분들. 아이고, 500개 고맙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 뭐 어제부터 이제 무친데에서 이제 예, 들어와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번복이나 아니면 좀 이제 염석대에서 이제 나좀 마지막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안 좋은 모습으로 실망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분들한테는 또 너무 죄송스럽고 그뭐 욕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예, 제 업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개인 방송이나 이럴 때 받겠고 그래도 오늘은 이제 합방하는 거니까 예, 너무 이제 물타기나 여러분들 좀 그런 거 하면은 예, 강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선 여러분들 그 개인 방송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방송 할 거야. 개인 방송 할 거야, 할 거야. 예?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무친데 이제 친구들이랑 또 이제 또 만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예, 무친데에서 무친데를 이제 많이 이렇게 보진 못했어가지고 예, 자세하게 모르는데 좀 조배 좀예좀 여러분들 좀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제 잘못이에요. 형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예, 좀이 전쟁을 좀 멈춰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혼자 개인 방송에서 달게 욕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 혼자 개인 방송에서 욕 먹을게요, 여러분들. 예. 아니야. 내가 또 잘못한 부분은 또 잘못한 부분은 또 여러분들 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좀, 예,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니저, 있어요, 여러분들. 매니저 넣어놨어, 여러분들. 매니저 있는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구 팬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 뭐 그런 거니까. 또 너무 이제 시청자들끼리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예. 일단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어제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단장으로 오고, 예, 무친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원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 무친데 좀 이제 공부한 아이고 뭐야 와 아이고 뭐야 만개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문풀이 형님 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만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아니야 좀아또 그래도 너무 고맙습니다. 예또 제가 근데 또 들어와가지고 좀 이런 말들이 좀 생기게 해가지고 예 정말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아또 이거지게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뭐 게이지 킬뭐 그런 건 아니고 예 나중에 이제 뭐 방송 잘 되거나 뭐좀 잘했다 싶으면 그때 싸주세요, 여러분들. 예 아직은 예 제가 좀 받기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직 예. 게이지키라고요? 게이지켜가 게이지켜야? 이제 공주지켜로 바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좀. 일단 또 묻힌 데서 또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좀 띄엄띄엄 이렇게 가끔 이제 보긴 했는데 묻힌 데를 좀 이제 뭐 묻힌 데 이제 역사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
오늘 또 불렀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묵친대에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역사를 이제 꿰뚫고 있는 예, 박반장님 불렀거든요. 예, 와주세요. 박반장님. 아, 매나영님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정류 중에 너무 고맙습니다. 예. 부금 이거 아니네? 부금 뭐야? 부금 뭘로 해야 돼? 아, 박반장님! 아이고, 부금 어떻게 써요? 박반장님? 예? 이거 부금 뭘로 써야 돼요? 어떻게 설정해요, 이거? 바로 세팅. 아니, 이거, 이런 거 근데 맡기면 되는 거죠? 예. 아, 맞죠. 원래 맞죠. 이 부금이 아닌데.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여기서.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아쉽습니다. 예. 일단, 환영합니다. 환영. 아니, 무슨 꽃이에요, 이게?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예, 좋아. 아, 예, 환영합니다. 예. 박반장님이 또 예. 이렇게 만나네요. 원래 모시던 분이었는데. 예? 아, 저를 모시진 않았죠. 아니, 같이 모셨죠. 아, 그쵸, 예, 그쵸, 같이 그쵸, 모셨죠. 그쵸, 그쵸, 그쵸. 아, 여기, 여기 앉으세요. 예. 같이 왜냐면, 모셨죠. 여기 앉으세요. 왜냐면 제가 또 앉은 키가 크기 때문에 좀 예. 낮은 의자에 써야 돼가지고. 예. 아, 또 뵙기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네. 박반장님이랑 또 네. 이 배경에서 만나니까 또 색다르네요. 어떻게든 사람은 만나네요.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네요. 예전에 그 기억이 나네요. 어떤 기억이죠? 2월 달이었나요? 예. 위례 앞에서 같이 야방으로 키던. 예. 예,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첫 제가 기억하기로 합방이었거든요. 아, 그때. 위례 아, 앞에서. 맞아요. 1월 달이었나요? 예, 그 기억이 나네요. 예. 이렇게 있으시니까 또 염석대 이제 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건 미친데, 없죠. 아니, 미친데. 우리가 옛날에 그래, 그랬으니까. 뭐, 그거는 뭐. 이력인 거죠, 아, 그쵸. 이력. 그거는 뭐, 예. 불편이 없지. 이렇게 예. 보니까, 예. 아프리카 판이 내가 봤을 때 좁아요. 좁아요. 결국엔 또 나중에 만나게 돼 있어요. 아, 당연하죠. 봤을 때. 돌고 돌아서 결국 계속 만나죠. 계속 볼수 있는 거죠, 우리. 언제가 있었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몇년 뒤에도. 아! 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또 네. 성진이 형이랑, 아, 성진이,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여기 왔으면 이제 박반장님이라 불러요. 종단장님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네. 단장이다, 반장이다의 경계선에서 자꾸 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종단장이에요? 종반장이에요? 아, 근데 이제 단장은 근데 예. 어감이 좀 이상해요. 종단장하면 발음이 좀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종단장, 종단, 조, 어? 존 존자 그러니까 예. 발음이 좀 어려가지고 예예예 아 예예 지금 사람들이 좀뭐 뭘로 하라고 하는 국장은 근데 좀 뭔가 이상하잖아. 종국장 어감은 종국장인데 어감은 종국장인데 뭔가 국장은 약간 대학이랑 좀 그러니까 느낌이 안 맞잖아. 그럼 또 뭔가 안 맞는 거 같고 요거는 이따가 마지막 순간에 정하죠.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지금 알겠습니다. 임시로 일단 단장님으로 하고 예.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뭐 시청자는 아니면 아 근데 총장님 정해주는 걸로. 그 정도 권한이 있어요? 아니요 그 저는 아 저를 모르시는구나. 아 예, 저는 잘 몰라요. 권한이 아니고요. 예. 한 100개 던지고 아 거기서 아무나 뽑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의견 제시. 예. 아 약간 그런 예. 느낌으로. 근데 요새 근황이 어떻게 돼요? 저 요새 스튜디오 좀 바꾸고, 예. 예,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황은? 근데 최근에 쉬고 왔잖아요. 예. 그때 왜 쉰 거예요, 정확히? 그냥 그때 좀 힘들었어요. 그냥 뭔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예. 뭔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예. 복귀하고 나서 훨씬 좋아졌어, 맞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동굴 예찬론자가 됐어요. 오. 아, 이게 주기적으로 쉬어줘야 된다. 아, 이번에 얼마나 쉬었죠? 10일. 10일? 예. 오. 저 살면서 처음이에요, 10일을 쉰 게. 근데 정말 예찬론자가 됐어요. 너무 좋아. 또 쉬라고요? 아니 눈빛이 저보고 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쉬다 와라.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예? 근데 뭐 한가는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뭐 제가 들어오면은 뭐 이제 아 언행비가 뜬다. 근데 박 반장님이 저는 그때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예. 염석대 때도 둘을 모셨습니다. 여기서 한명 모신다가 두명 모시는 게왜 어려울까요? 맞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아, 이제 뭐 모시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예. 뭐 포지션이 겹칠 수도 있다.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맞아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저는 대학반이 있어서부터 예. 단한 번도
중요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 2인자까지 해봤잖아요. 아, 무침비 2인자 했었잖아요. 아, 바로 빠져라. 바로 동굴. 바로 동굴. 아,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겹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여러분들 솔직히 네. 저도 뭐 안 해요. 예? 아, 저 뭐 안 해요. 예? 아, 저 뭐 안 해요, 저.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자기 내려치긴 게. 아니에요, 저 뭐 안 해요, 진짜로.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박 반장님이 저보다 더 준비성 좋고 추진력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둘이 이렇게 힘을 합치면 더 재밌는 방송을 예?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 아, 그렇죠. 예. 예. 아, 제가 그래도 뭐 차려진 거에 좀 이렇게 소스 정도는 아니, 그래도 어느 근데 정도 근데 이거는 자기는 안 챙긴 게 예. 제가 또 봐왔잖아요. 네. 아, 안 보이는 데서도 더 이게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 또 척척이다. 척척이에요. 또 여자다. 예. 아니 근데 아, 죄송한데 아 이건 진짜 해요. 이건 진짜 나 별로 뭐 안 했어요. 뭐 그러니까 약간 뭐 좀 컨텐츠적으로는 뭐 한 건 없다. 어, 아 컨텐츠적으로. 컨텐츠적으로는 한 건 없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컨텐츠에 임할 때 약간 좀 네. 딥하게 하니까. 아, 그래요. 어, 그 기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술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잘 깔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잘하진 않잖아요. 같이 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해 주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깔 수도 있는 거고 잘 깔아주니까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하나 아니겠습니까? 팀 왜요? 여기 왜 이렇게 뭐 여자들이 카페 온 느낌이잖아요. 아 당신 때문이잖아요. 아, 요새 왜 아니야 왜 그래요? 옛날에는 네? 어, 그 자신감을 잃었어. 아 옛날엔 어땠어요? 그 옛날에 네. 제가 이런 말 한다? 네. 아니죠. 일단 아니래. 뭔진 몰라. 근데 일단 아니래.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형은 안 돼. 이런 요새 뭐 왜 갑자기 이렇게 좀 뭔가 선한 사람이 된 느낌? 이건 또 척척이에요. 그쵸? 며칠 봅니까? 예? 며칠 봐요. 그래도 한 1, 2주는 가야죠. 아, 그렇게 오래? 예? 제가 장담합니다. 예. 3일 봅니다. 오늘 척척하고 내일 갬방에서 척척하고 3일 뒤에 어떤 상황 나오냐? 게임 봐주겠죠. 예? 그럼 그때 갑자기 아, 씨발, 안 되겠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아, 3일이요. 오늘 하루 합방이니까 척척. 내일 겜방 첫방이니까 척척.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바로 흑과. 아니에요? 예? 자기 빼고 다 잘 봐요. 아, 괜찮아요. 남 거는. 자기 빼고 남자는, 진짜 미쳤어요. 예, 남 거는 잘 보여요. 자기 빼고 미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저 빼고 미쳤거든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아, 원래 어, 그런가요? 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인 거예요, 사실. 아, 근데 제가 일단 네. 이제 묻힌 대로 어떻게 보면은 네. 또 만드신 분이잖아요, 같이. 아, 예. 창단 이거. 멤버. 이거는 맞잖아요. 예. 아, 잠깐만. 단장님? 아, 아직 묻힌 대 적응을 못 하고. 아, 아. 소장님이 오시면 바로 일단 일어나야 아, 돼요. 아,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예. 아. 아니, 오늘. 주무신다고 하셨어. 오늘 근데 안 나타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할 게 없네. 아, 어, 그래. 아, 일 너무 일찍 어. 일어났네. 아, 예, 예, 어. 아, 맞아요, 총장님. 어. 근데 총장이 예, 예. 더 높은 거죠, 단장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아니, 아니, 아, 역할놀이니까 역할놀이 제대로 해야죠. 맞아요, 여러분들. 단장이 높아요, 총장이 높아요. 내가 높지. 아, 그래. 아, 총장이 높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박관장님 예? 아니 기감을 좀 잡아 아니 제가 잡으라고요? 예예 예. 아니 단장이 단... 높다 아 그래요? 그러 아 내가 높다 아 단장이 높아요? 아 내가 아니 이거 역할을 노리는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 예예예 예, 예, 그 예. 뭐야 예. 이 대학교판에 단장이 있는 게 말이 안 돼 그렇긴 하죠 아니 그러면은 그래. 애초에 단장이랑 총장이랑 좀 어. 원래 아 그럼 그냥 지존하세요. 그래. 아 그게 아니야. 무신이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존으로 가세요. 아니 그냥 네. 김봉준해요. 김봉준. 아, 이름 걸지 뭐 총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네. 아니 근데 반장님. 예? 무슨 얘기 하고 있었나요? 지금 이제 예.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예, 예, 사적 예. 대화 잠깐 나눴습니다. 아 예, 예. 일단 무친대에 대해서 아예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아 그냥 냉정하게 진짜 딱 네. 무친 데 딱 하면 아 몇 개 알아요. 몇 개 알고 몇 개 몰라요. 어 몇 개 몇 개 그러니까 일단 네.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이제 보라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CK 이런 거 하면 안 봐요. 그래서 아, 그럴 때 아. 내용을 몰라. 뭐 나,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나도 박반장 CK 하면 안 봐. 아니 이거는 예?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예. 처음에는 이제 엄청 많이 봤는데 예. 어 이제 그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 대전도 좀 약간 이제 결과만 보고 아, 근데 이제 그런 건 봐요. 억타교 6대. 아, 보라가 아니네. 이런 건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막, CK에서 누가 누구를 이기고 막 이런 건 몰라요. 막 그런 게임 실력으로. 아, 디테일하게 모른다. 네, 디테일한 건 모릅니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억타교 6대 이런 건 많이 봤고. 근데 저기 보이세요? 네. 다 나도라고 하는 거? 다 안 봐요? 예? 다 안 봐요? 아, 그래요? 아, 요즘에는 좀 약간 스타 보기에는 대학 때전만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아, 근데 CK 해도 시청자 많이 보던데. 다 보신 분들 아니야? CK? 예. 네. 그러게 다 CK 할 때 우리 많은데. CK 할 때 몇만 명씩. 어 우리 CK 할 때 4만 명 5만 명 보는데 다 어디에서 오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안 보면? 얘네도 초청인가? 어, 보는 사람인가 안 보는 사람인가? 얘네도 초청인가? 아, 쳐놓기만 한다. 아 아니야. 에? 방제에다가 에. 태학 적어놓으면 많이 봐. 아 인정. 대학에 네. 방제에다가 그렇게 하면 많이 봐. 맞습니다. 아니 일단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박 반장이 또 브리핑 같은 건 또 야무지게 잘해요. 네. 아 저는 그리고 좀 약간 뭐 이제 뭐 자세하게 뭐 이제 뭐 들어가겠지만 네. 좀 일단 가장 큰 고민이 약간 스탠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되냐. 반 정도 있을 때 아 네. 반만 남았네? 아니면 오 네. 반이나 남았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학이 네. 누가 봤을 때는 이제 오 역캠들 원래 스타 못하는데 이 정도는 뭐 생각해야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건 안 된다 아 우리가 지금 알려준 게 얼마인데 이거 아직도 이걸 못 고친다 약간 이런 스탠스가 나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과연 묻힌 데는 어떤 방향성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방송을 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네. 말해 그건 저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왜요? 총장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바뀌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이 맞는데 어떨 때는 물이 적다 그래요. 아, 기준이 없어. 아 네. 그래서 오늘 네. 종단장님이 네. 우리 셋이서 그 기준을 정해야 돼. 오. 그 기준대로 가고 그리고 딱 말할게. 네. 박 반장님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시청자 등이 없지 못해서 얘기하면 죽어. 아니 진짜야. 예? 아 죽어. 예. 뭐라 해 애들이 존나게 그렇기 때문에 박 반장이 좀 많이 살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씨발 얘도 살이지 않아요? 요새 살려요. 아니 며칠 안 가요. 아 맞죠? 네, 며칠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확고한 기준을 이렇게 정한. 와, 오, 동글이 형님 엄청 감사합니다. 매형 회장님, 매형 회장님, 매형 회장님, 회장님이야. 아 감사합니다. 박 반장님, 예. 그 요즘에 예, 그 무친데 이제 큰 소형님들이 많아요. 예. 항상 노트를 들고 다녀서 예? 몇 개 쏘는지 적어놔요. 예? 와, 또 2,000개! 아이고, 2,0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머리에 다 있지 않아요, 그냥? 난 다 있는데. 그쵸, 머리에 다 이제 박반장님 이제 적어놓으면 네. 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아니면 나중에 한번. 네. 근데 제가 아는 박반장님은 네. 이미 있어요, 머리에. 저는 있죠. 저분도 그래요? 저도 있죠. 예, 개드랭이 형님 어디 방에 열을 누구야? 개드랭이 형님? 2,000개 쏘신 개드랭이 형. 아, 저분은 처음 보는데요? 맞죠. 네. 봐봐. 네, 저분은 처음 봐요. 학생방 어디 한 군데 열혈이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방 열혈이야. 네. 네. 일단 박 반장님, 예, 예. 무친대에 대해서 예. 예,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걸로. 아 예. 아, 예. 예.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종 단장님이 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 예, 무친대 이제 역사 예, 한번 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반장님이 창단 멤버 맞죠? 맞죠? 네, 맞죠? 같이 개국공신이에요. 아, 개국공신? 정말로 개국공신입니다. 1호죠, 1호. 오~ 1호 형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1호 형이 맞아요? 예. 아, 진짜로? 1호 문화리랑 드단이 아니에요? 저 오구 맞죠? 아, 진짜? 예. 1호 형님이야? 예. 오~ 귀엽게. 설립자네, 그러면. 거의. 와! 코코 마트! 아이고. 너가 죽어, 너. 감사합니다. 아, 마트 형님. 아이고. 5,000개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무친대 예, 이제 브리핑 좀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 아이고, 우리 두 칼레 뉴한스 형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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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좀 나눴어요. 오. 왜냐면 이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예? 잠깐 박반장님. 예? 무친대 역사가 왜 첫 번째 영입 방출의 역사? 그러니까 그래. 근데 사실 예? 사람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예, 예, 이게 예, 결국 예.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원을 먼저. 예. 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예. 핵심입니까? 그렇죠, 핵심이죠. 그렇죠. 아, 그래. 예. 예. 아, 종단장님이 뭐 괜찮다고 예. 하면. 왜냐면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하긴 하죠. 요거를 네. 좀 이제 브리핑 드리면서 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간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간단하게 이 사람은 왜 나갔다. 오, 이 사람은 와, 역시 그 좀 왜 들어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살짝.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혹시나 이제 서운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런 게 예. 박반장님 의견이에요, 아니면 제 전적으로 제 아, 의견입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의견이라 해. 그래야지 욕 안 먹지. 아, 뒤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예예. 예, 예. 아, 방패 확실하네. 예, 아, 좋은데요. 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무친대 여기 방출 역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친대가 예, 처음에 이제 김봉준 총장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네. 창단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두단 문월. 근데 이때는 여기 네. 왜 역사가 뭐냐면 네. 두단 문월이는 섭외예요, 사실상. 예, 총장님이 이제. 아, 근데 잠깐만. 예. 아, 너무 그거 하시다. 왜 왜? 그거야? 나린이는 어디 갔어? 있었어요? 아니 나린이 어디 갔어?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 이따가 나올 예, 거야. 예, 아, 예, 그래?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두단 문월 이렇게 영입을 했고요. 와 근데 나 몰랐던 게 나 듀다니가 이렇게 빨리 들어온 줄 몰랐어. 듀다니가 진짜 초창기 예, 멤버예요. 초창기 멤버예요. 1기. 얘 예. 쉬다 왔었나?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단이가 왜 그 예. 초창기 멤버처럼 안 보이냐면 두단이가 예. 들어오고 나서 대잡 그 롤 대에 잡힌 게 있어가지고 뒤늦게 합류했어. 뒤늦게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뒤늦게 스타로 합류. 예. 이걸 보니까 이제 알겠네.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이제 강세희라는 어떻게 보면 선수를 아프리카 도망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탐방하다가 정확하게 좀 말해줘요. 얘를 슈퍼스타로 키울 수 있겠다 라고 키워서 영입을 합니다. 물론 이따 탈퇴 이유도 있어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난수는 지가 왔어요. 저도 일자리 좀 줄 수 있냐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좀 써줘라. 그래서 난수가 영입이 됩니다. 아니 이거에 대해서 네. 좀 네.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박반장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몇 년 만에 난실장이 카톡이 옵니다. 네. 봉준님, 예, 혹시 동생인데, 아, 봉준, 동생인데, 봉준 형님, 저 진짜 잘할 자신인데 저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오, 근데 마종대였어. 맞아, 마종대 맞아. 나오고, 아 마종대 나오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제 나한테 온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며칠 뒤에 이틀 뒤에 마종대가 인수된 거지. 그래서 이 새끼를 잘라야 된다. 난리가 났었어. 이 새끼를 대신자를 처단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새끼랑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욕받이였습니다. 그냥 아, 예, 욕을 먹고 태어났어. 어쩔 예, 수가 없어. 그러네. 이틀 뒤에 인수. 그렇지, 그렇지. 인수될지 몰랐으니까.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 아무도, 네, 아무도 네,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우 지금은 선수 네. 형수님이 영입이 됐고 오. 그리고 마종대 인수 이게 좀 대박이었던 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진짜 방송 전까지도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왜냐면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풀자면. 오, 좋은데. 딱 만났는데. 네. 그때는 이제 깨모 형이랑도 이렇게 좀 지금처럼 친할 때는 아니니까 깨모 형한테 정말 정말 이게 간 보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모르겠다. 네. 봉준 총장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누구만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누구를 자를 수도 있고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 상태에서 들어간 방송에서 딱 전체 영입.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해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종대 인수한다 안 한다 얘기가 나왔잖아. 네. 그리고 이제 허유한테 이제 허유가 이제 연락이 왔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 마종대 인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맞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 새끼가 며칠 뒤에 학생을 존나 뽑는 거야. 진짜로 아니 학생을 존나 뽑는 거야. 아, 예, 예. 아 맞아? 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였냐면 네. 마종대 코치들이 너무 좋아서. 네. 인수를 하려고 했던 거야. 코치를. 근데 학생은 못 가. 왜냐? 내가 그 학생들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치? 맞잖아. 근데 좀 알아보고 해야지 알아보고. 근데 얘가 학생을 존나 뽑아놔가지고 그래서 방송 전에 경모님한테 아 경모님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맞아 맞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학생을 너무 많이 뽑으셨다. 내가 이거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때 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생각된 게
아 너무 불쌍하잖아. 마종대에 있었던 사람 학생들이 그래서 다 네. 기회를 줬어. 맞아. 몇 명은 모르겠는데 거의 다 기회를 준 거야. 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다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가 이때는 저도 좀 봤어요. 네, 낮에 맞아. 맨날 막 그 현안봉박인가 네. 그거 해가지고 막 맨날 하고 막 점호하고 이래가지고 맞아. 이때는 많이 보긴 했어요. 그치. 네, 초창기에. 네. 조금 느리면 빨리 하라고. 아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램램이 이내야. 어, 마... 저분들이 마종된가? 어, 아니야. 램램이는 이제 철화대에서 나왔고, 이내도 이제 그때 무소속이었, 마종대였나 무소속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백판이죠. 전설의 백판 시장. 아, 맞네. 어, 맞아. 저 둘이 백판한 거 아니야? 어, 맞아. 둘이 이제 실력이 비슷했는데, 둘 다 50% 했어요. 정말 백판을 시켰습니다. 하시네요. 판을 시키지. 진짜 근데 재밌었어요 그 백판. 아 네. 재밌긴 네. 했는데 아니 백판은 네. 진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네. 하자면 아 방춘도 나와요? 어, 여기 네. 있네요. 아 나와요. 태양 있잖아요. 나와요. 네. 아 제가 지금 4일 태양이에요. 이게 예. 뭐냐면 예. 이때도 번복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백판 이긴 사람을 네. 영입을 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둘 다 백판을 해서 네. 이제 그때는 진짜 선수도 없었어. 없어. 그래서 아 저거 두 명이니까 좋잖아. 그쵸. 둘 다 영입을 했어. 근데 그때 단톡방에 누구 있었냐면 이렇게 다 있었어. 네. 얼마 없잖아.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내가 여행을 가겠대. 네. 원래 잡힌 여행이래. 네. 근데 나 그러면 갔다 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원래라면 한 달 전에 잡힌 여행이니까. 그쵸. 근데 이때 내가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퇴학시킬게. 아 맞아. 예? 맞아. 들어오기 전에 잡혔던 여행을 아니, 가는데 안 된다 이거지. 어. 무친데 들어왔는데. 아니 남친과 여행 아니 BJ들과 여행. 아 맞아요. BJ들 명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퇴학시킬게 하고 이렇게 그냥 반장난이었어. 네. 반장난이었는데 다음 날 나도 모르겠어. 퇴학 때 당했어. 아 근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옆에서 본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는. 네. 그 약간 솔직히 민심이 어땠어요 그때 시청자들이? 그때 민심은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 네.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됐어. 즐거워서 시청자들도 즐거워서 제일 큰 게 오랜만에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봉준이야. 그냥 알아서 몰래도 됐어.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CK 져서 나갔어. 네. 그리고 CK 져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신나린 씨가 이제 또 영입이 됐죠. 아린이도 영입. 아 맞아. 아린이. 잠깐 있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해주자면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린이는 왜 여기 와서 울면서 열심히 한다 한 건가? 그때 그거 뭐 보라로 뭐 하지 않았어요? 아니, 맞죠? 아니 난 아직도 봤던 거 같아. 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네. 뭐 여튼 다음.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던 이내가 그 이후로 퇴학이 되고요. 이러고 나서 럭드 단아짱 사페가 영입이 됩니다. 네, 제 기억 이거 날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날짜는 잘못됐네. 이게 뭉친 것 같아요. 주로 뭉친 것 같아요. 예. 네. 이때 이제 사페 같은 경우는 박사장을 상대로 백판. 아, 그거는 레전드 경기였어요. 49-49. 아니야 51-49. 51-49. 네. 아니야 50-50이었는데. 101판이었어요. 101판. 50-50이 나왔는데 이제 에이스 결정전으로 슈퍼 해결 한 판. 그래서 박사장 져서 탈락. 네. 근데 이건 봤어요. 근데 원래 본복에서 뽑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건 본복 안 했어. 왜냐? 추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맞아요. 그때 마인드는 추는 한 명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페를 뽑았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페가 뽑혔고 럭. 근데 네. 그때 막 사장이가 그래도 저 한 판 차이인데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했네. 그때는 네. 그게 당연했어. 아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니었어. 아, 진짜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 지금이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이면 아 그래도 한 판 차이인데 뽑아라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때는. 시청자도 냉정했어. 승부는 승부다. 승부는 승부야. 51점 내긴데 왜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냐. 물타기 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네. 사페도 다 받지 말라 했어. 백만 왜? 경기력 별로다. 경기력 별로다. 사페 별로다. 경기력 별로다. 어. 이때는 몰입감이 미쳤었지. 그쵸. 몰입감에 제가 봤을 때 최고봉이었을 때. 냉정했을 시절이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다나짱 럭드 그리고 카이리는 네. 저희 연습생이었어요. 원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 연습생이었는데 그 8티어 대회였나 7티어 대회가 아초킨 대회. 아초킨 대회가 네. 거기 우승을 하면서 약간 이제 연습생이 어떤 대회에 입상하면 네. 프로 계약했다. 그랬듯이 그렇게 카이리가 들어왔어요. 네. 박 반장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이제 나는 이제 아니었지. 이런 게 좋네요. 비하인드 스토리. 청장님은요? 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네. 청소 통과하는데 네. 아니
2,000명, 3,000명이 노는 거야.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게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주 청소를 시켰어요. 아, 맞아요. 팩트입니다. 아, 팩트야. 아, 야, 아 진짜 팩트야. 아, 2주 청소를 시켰는데 2주 동안, 어? 2,000명, 3,000명이 막 계속 보고 네. 있는 거야. 오, 오. 그래가지고, 아, 이 청소 방송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나 여기서 궁금한 게. 예, 말씀하세요. 예. 얼마나 집이 더러우면 청소를 아. 2주 동안 해요? 진짜 말이 안 돼.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아, 현장 방문 가서. 아, 맞다. 현장 방문. 아니, 청소 웬만하면 하루면은 끝날 텐데. 아니, 몇 시간 하면은. 아니야.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청소가 끝나더라도 네. 그거였어. 습관 고치기. 어. 그래서 아. 여기서 청소만 아시는 분도 있는데 네. 밥도 지령 내렸어요. 배달 시켜 먹지 마라. 식사 만들어서 해라. 어. 근데 총장님은 시켜 먹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습관을 바꾸는 거지. 예. 예? 부지런해지라고. 부지런해지라고. 어. 담배도 피지 마라. 어. 부지런해지라고. 어. 다 하잖아요. 근데 난 얘 방송 보면서 예. 배달 시켜 먹고 담배 존나 피고 있어. 아. 그래서 이제 카이리는 이제 네. 그 청소 방송 보고 아 얘 괜찮겠다 했는데 네. 이제 갑자기 카이리가 네. 술 먹고 카톡이 와요. 네. 총장님 저 싫으세요? 이렇게. 왜?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야. 왜?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러니까 아니 저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봐주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 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아직 그거니까 열생이니까 히리야 근데 또 냉정했어 히리야. 청소 더 해라. 근데 그때도 힐이 왜 그러세요? 저 안 할래요 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일주일 뒤에 아초킨 우승한 거야. 딱 보여줬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아, 명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럭드 다나짱 사페 이거 사페는 그렇게 됐고 다나짱은 마종대에서 이제 있었는데 테스트 봤는데 다나짱이 그냥 바로 뽑았어 얘 보고 잘한다. 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인정. 이거는 저도 그때 봤을 때 개인 화면은 진짜 미쳤기 때문에 손이 너무 좋아서 바로 뽑았고 럭드는 이제 그때 염석 때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규를 두 판 잡았어요. 오. 그래서 안 뽑을 이유가 없었지. 아 근데 기억력 묻혔네요. 예예예. 아 애들 애정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송병구 부총장. 네. 네, 영입하죠. 근데 총장님도 빨리 오셨네. 네. 빨리 오셨어. 그리고 이게 이때도 좀 비한데가 있는 게 총장님이 항상 걱정했던 게 코치 명단을 보는데 난수, 허유. 아유 이글스 형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난강. 초난강 짜포. 네. 그 다음에 성진. 박성진.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대학에 간판 얼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그쵸? 그치. 네, 맞아. 그래서 이제 부총장님이 들어왔는데, 네. 부총장님 들어오고 나서, 뭔가 이제 부총장님이 엄청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근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뭐 듣기로는 지금도 열심히 하신다. 아, 되게 열심히. 지금 열심히 하신다. 비방으로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비방 좀 하지 말라 했어. 아, 비방으로? 비방으로 애들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밍, 정리, 성예랑이 영입이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는, 저희가 연습생이 있었댔지 않습니까? 네. 그 베이비 티어 연습생이 있었어요. 아, 네, 정리는 네. 어떻게 보면은 박반장님이 키운 거 아닌가요? 맞아. 예. 아니, 키운 건 아니고. 아니, 제가 에이전트 그때 저도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스타퍼도 데리고 왔죠. 정리를. 예. 인정. 근데 아, 맞아요. 제가 네, 봤어요. 박반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점니랑 그다음에 그 토스 한 분 같이 이제 그 했었는데 랩하시는 분. 랩하시는 분 그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슈퍼딩딩. 맞아. 슈퍼딩딩. 슈퍼딩딩. 예. 네. 누나랑 아 누나인가? 아 님이랑 네. 둘이서 같이 이제 그게 했어요. 예.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테스트를 보는데도 만 명 넘게 봤어. 맞아요. 맞아. 아 근데 그때 말이 안 돼. 그때 말이 안 됐어. 저 4만 명 봤어요. 예? 예? 아 진짜 구라치지. 아 진짜로 저 최고 하이에 찍은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뭐하는? 아 그때 그 에이전트 박으로? 아니 무친대에서 테스트? 뭘로 시켜가지고 그 테스트형 테스트인가 그랬어요. 테스트 같은 거 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내부 뭐 하라고 했는데 4만 명 보고 평균 2만 명. 그래가지고 진짜 말이 안 됐었죠. 이때 네. 이제 슈퍼딩딩님이랑 그다음에 점니랑 이렇게 했는데 테스트를 봤는데. 둘 다 형편 없었어 경기를 사실은 경기는 진짜 그래서 네. 둘 다 뽑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내가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딱 얘기하면 이것도 비하인드다 솔직히 말할게 네. 둘 다 경기력 안 좋은데 점니는 뭔가 존나 귀여운 거야
예. 인정. 어, 진짜 네. 아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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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아, 존나, 솔직하게. 어, 뭔가 존나 아, 귀여운 인정. 거야. 네. 근데 중요한 건 아니 어차피 경기력 안 좋은데 한 명 뽑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선수가 너무 없었어. 그렇죠. 사심이었네. 22살에 사심 제 22살 아니야? 사심이 두 살이에요. 그럼 나 감옥 가. 이건 아니고 사심 아니고 그냥 사심인가? 귀여웠어. 아, 그러니까, 아 귀여웠어. 그러니까 귀엽다는 게 이성적으로 귀엽다는 게 아니라 뭔지 알죠, 뭔지 알. 방송적으로 엄청 이제 귀여워서 잘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뽑았지. 그러니까 좀 약간 역할 놀이를 잘할 것 같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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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내 딸로서. 그래, 아, 이제 그래서 이제 뽑았어요, 여러분들. 예, 네,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중요한 거는 뽑고 욕을 뒤지게 쳐먹었어. 맞죠. 왜요? 네. 아니 무슨 슈발 경기력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뽑냐? 왜 뽑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정리는 진짜 가시밭길을 걸었죠. 아, 어, 그렇죠. 진짜로. 네. 그리고 예량이는 어떻게 영입했냐? 네. 제가 최초로 아 최초 맞나?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네. 가서 무친데 와주세요. 오~ 네. 아, 네. 어, 맞는 것 같아. 어, 맞아. 기억이었어요. 500개 싸가지고 네. 아 진짜. 아, 아 무친게 맞아요, 맞아요, 와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무친데 네. 와주세요, 무친데 네. 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아니 왜냐하면은 근데 옛날에 스타 했다가 접으셨다 다시 돌아온 그렇죠. 거라서 그때 막 예. 엄청 잘한다. 예, 어, 맞죠, 맞죠.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복귀 전에 섭외가 아니야, 여러분들. 복귀한 날. 복귀한 맞아. 날 이제 어 무친데 와주세요, 무친데 와주세요. 저 말은 뭐예요? 고백만 어. 안 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랑이가 고백을 했어요. 아 진짜로? 아 그냥 방송 방송상으로. 아 방송상으로. 예. 해가지고 이제 예랑이가 이제 오게 됐어요. 예. 오게 됐는데 우리밍은 그때. 어떻게 영입했는지 아직도 자세히 기억이 나는데 아니 갑자기 울고 있는 거야. 갑자기? 방송에서? 어 근데 난 얘가 누군지 몰랐어. 네. 어, 울고 있는데 우는 모습이 뭔가 존나 찰지게 맞을 것 같은 거야. 아 좀 타격감 좋을 것 같다? 어 타격감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포 나왔나? 아니 그때 나왔었나? 네. 그때 나왔었나? 뭐 여튼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바포 나오고 나서 이제 5승 1패잖아. 아 맞아 우리, 성적이 좋았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와 이게 없잖아. 그쵸. 뭔가 어, 보여줄 사람이 없었죠.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 네. 그래서 5승 1패니까 와 이거 미쳤다. 역대급 진짜 매물 나왔다. 그쵸. 역대급 매물이다. 진짜 5승 1패잖아. 그쵸. 어 네. 그래가지고 딱 받자마자 개인 화면 봤는데 깔끔해. 오. 어 개인 화면. 근데 어떻게 5승 1패 했지? 라는 생각이 두 개 동시에 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 6티어였는데 어? 아 그래도 6티어 애들이 못하나 보다 해가지고 받았는데 연습 때 보는데 카일이랑 맨날 똥게임을 하는 거야. 맞아. 둘이 맨날 마당쓰기 게임. 어 네, 둘 다 그래서 게임할 때마다 아 이렇게 하다가 아 일단 계속 지켜봤지. 네. 지켜보다가 이제 강세희가 이제 퇴학이 당했는데 네. 강세희는 왜 그때 나 봤던 거 같은데 그때 대학 대전이었나 CK였나였어요 일단 그 날이 네, 제 기억에 강세희는 뭐 네, 퇴학 당했죠. 아 그래요? 네. 옆에서 네. 아, 내가 4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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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그 미다스가 어. 이제 해체를 했어요. 어. 아 딱 저 시기가 네, 그때 시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미다스의 예. 김민 예. 예. 그리고 트아리가 이렇게 영입이 됐었고 예. 그 다음에 짜포가 이거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놈 맞아요. 왜냐면 아 이거 나도 아는데 이건 소신발언 해야 되는 게 롤을 예. 방송 기구 했으면 저도 인정이에요. 예. 근데 얘가 비방이에요. 예. 근데 총장님이 디스코드 보면 그 상대창 뜨잖아요. 그쵸. 롤 이게 예. 뜨는 뜨자 갑자기 너 롤 했어? 근데 짜포는 당연히 자기 비방이니까 제가 아직도 그 음성이 기억나는데 예, 그 스트레스 풀게 한 게임 했습니다. 당당한 거 비방이니까 짜포는 그래서 그때부터 봉두사가 열려요. 아 근데 저기 근데 네. 제가 알기로 근데 뭐 대회 전날인가 아 네 이렇게 들으면 미친놈인데 대전날이었어. 그때 대학대전 대학대전 아, 전날에 그리고 나서 언제 퇴학당한 거냐면 이만희 대 김내인 끝장전 게임을 안 봐서 퇴학당했어요. 아 맞다 정확히는 아 맞네 맞네 아 사람이니까 아 맞네 정확히는 아 게임을 안 네, 봤어요. 끝장전 딱 그걸 하고 퇴학 당했죠. 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샤이니 영입이 됐죠. 그래서 짜포가 퇴학 당해서 네. 바로 영입을 한 거예요. 바로 아, 네. 어, 네. 바로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 누나도 샤이니 따라서 그치 네. 지수 누나도 네. 둘이 이제 또 케미가 있어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박성균 별빛 목굴모는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둘은 좀 세트고. 그렇죠. 성균 발표 약간 세트. 아니 이건 또 네. 말을 하고 싶은 게 네. 성균이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장문의 카톡이 와서 네. 아 정말 우리 무클랜 때 추억이 너무 좋았다. 갑자기? 잠깐만. 근데 박성균 코치님이 저럴 성격이 아닌데. 그래, 아니 아닌 거 아니잖아. 성격이 아닌데. 아 진짜 이게 정말 아 너무 좋았다 이게. 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우리 한번 다시 호흡 맞춰보면 안 되겠니? 어 진짜 여고포네. 자리 있니? 이렇게 온 거야. 오. 그래가지고 성균이가 맞아? 너 성균이 맞아? 이랬지. 카톡으로 맞대. 원래 안 그러는데. 아 원래 안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런 성격 절대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로 둘이 영입했지. 그리고 목골모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둘 다 막 그 미다스 맞아. 이제 해체됐을 때 딱 한 명만 데리고 싶었어. 근데 만장일치로 목골모니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지금은 목골모니 이런 이미지지만 아 뽑을 때는 와 저도 알아. 야 미다스 최대 매물. 그때 당시에는 그때 4티어 초반인가 5티어였는데 그때 네. 엄청 잘한다. 맞아. 미쳤다. 목골모만한 찐타가 없다.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네.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아직 제가 안 당해보긴 했지만 네. 좀 지금도 잘한단 말이야. 오. 오. 아 그거 조금 이따가 우리는 한번 더 얘기 나 말한단 말이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성예랑 태학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고백 때문에 뭐 불편해져서 태학시켰다는 아, 있어요. 이거는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아니야 예. 그게 아니고 예. 뭐 연패해서 그런 걸 거야. 예 연패해서 그런 거야. 고백 태학은 내가 미친놈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아니, 잠깐만 스트레스가 이게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야. 있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홍덕이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이제 CP에서 나와서 기억나요 정확하게. 네. 아니 홍덕이가 나왔대. 근데 나 얘가 누군지 몰랐어. 맞아 그때 몰랐어. 나 몰랐어. 나 아예 몰랐어. 아마추어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얘 방을 찾아갔는데 아직도 기억나. 나 그 표정이 아직도 존나 음흉한 미소를 오셨어요? 이렇게 했어. 근데 술 처먹어서 담배를 존나 피고 있는 거야. 아,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19금 걸고 들어가서 도망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근데 이때 당시에 모든 오퍼 다 받았어. 맞아. 인기 매물. 인기 매물이었어. 뭐 어딘지는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맞아요. 맞죠? 맞아요. 모든 오퍼 다 받았어. 왜냐면 막 진짜 난리가 났었어. 근데 다 토스코치 없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맨 마지막에 오퍼 넣은 거야. 맞아. 얘 간지고 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지금에 말했었지만 얘도 고민하고 있을 때 아 오퍼는 많이 왔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넣었어. 마지막에 넣었는데 다음날 묻힌데 가고 싶습니다. 카톡이 오는 거야. 아 기억난다. 그때 돈 많이 없어가지고 500개씩만 썼잖아요 무조건. 맞아. 그때 500개 쓰면서 이제 했잖아요. 맞죠? 그치. 아 기억났어요. 그래가지고 덕이가 이제 딱 와게 돼가지고 이때 당시에 덕이가 진짜 센세이셔널이었던 게 얘 겜방 거의 한 만 명에서 5천 명 계속 봤습니다. 왜냐? 내가 이때 개씹 찐타라가지고 얘 방에서 계속 내 옵저버를 봤거든. 맞아. 전담 코치였어. 전담 코치였어. 내 개인 코치였어. 근데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할게요. 뭐 현재 윤종이, 뭐 재욱이 형, 뭐 태규 형 있는데 얘 때문에 존나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얘 때문에 개념을 알게 됐어요. 는 거 맞아요? 예. 아 근데 단장님. 아 근데 단장님 아직 적응을 못 하신 것 같... 여기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여기 앉았을 때는 항상 충성을 다하는 아 맞아요? 네, 그러고 이제 풀캠 했을 때 쏘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린피트 시간일 때는 그쵸 네, 풀캠 했을 때 이제 쏘시면 돼요.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사페 같은 경우는 허리디스크 이슈 아니 치즈 치질. 예, 치질 이슈로 이제 막 7번 터졌대요. 예, 그래가지고. 치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몸이 너무 안 좋았어. 아, 수술하러 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짜포가 국토의 장정을. 아니, 한번 더 영입했었어? 자, 들어보세요. 지금 국토 다 하죠. 얘가 시초입니다. 그쵸. 맞아. 국토의 시작. 국토한 이유. 롤 한 판에서 잘려서 다시 받아달라고. 얘는. 부산에서 맞나 창원에서인가? 창원에서 여기까지 왔어. 아, 네 제가 근데 그때 물어보긴 했어요 비방으로. 아니 혹시 진짜 저 해가지고 서울 오면은 다시 받을 생각이 있냐? 아 나한테. 네. 근데 그때 했어? 모르겠다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다 했어 근데. 근데 받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저걸 어떻게 안 받아? 아니 무슨
저걸 어떻게 저건 받아야지. 아, 저걸 맞, 어떻게 아, 안 받아. 예, 네, 아, 맞아요. 어, 저걸 아, 어떻게 안 받아. 그때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맨 처음에 내가 물어봤을 때. 아니, 난 당연하지. 왜냐면 포기할 줄 알았지. 아, 맞아, 맞아. 어, 아, 당연히 중간에서 당연히 포기할 줄 알았지. 어. 창원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제가 이제 2주 1주 2주 걸려서 온 걸걸요? 그래. 450km. 네. 어. 진짜 국토 제대로 했죠. 어쩌면 그래. 국토의 화석이다. 그래. 국토 원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재영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램네미 신나린이 이제 퇴학을 합니다. 왜 왜? 어, 몰라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램네미. 아, 네. 몰라요. 아, 퇴학당한 거예요? 자퇴한 거예요? 퇴학입니다. 아, 퇴학이야. 네. 아, 퇴학. 네. 그리고 조재걸 네. 와치 다나냥 영입하기 네. 했고요. 네. 이때 이제 어 그 토스 코치가 네. 한 명은 홍덕이 총장님한테 붙고 네. 병구 형님 혼자 다 보기 힘드니까 이제 와치가 아~ 왔고 그다음에 이제 보라적인 컨텐츠 하려고 같이 안양 홍덕 코치님은 왜 총장님을 가르쳐요? 예? 아 그때 되게 아,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예 지금은 아닌데 아, 그리고 아, 전담이었구나. 아, 그리고 죄송한데 저희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아니, 아니 저희 사람이 없어요. 네, 많이 없었어요. 가르칠 사람 없어요. 나갔구나. 네, 네, 네. 아 조경훈이 빠졌나요? PPT 누락됐나봐요. 죄송합니다. 네, 조경훈도 예. 어 여기 여기라고요? 뒤에 있지 않나? 조경훈은 어. 뒤에 거예요. 좀 더 뒤에. 예. 아, 예.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허유가 또 이제 먼저. 오. 예, 사실 이제 요 이거는 예. 지금 말씀 좀 드리지만 어떻게 예. 보면 내가 다 아마추어 저 4인방은 권고사직한 건데 예. 원 그러니까 너무 방송이 재밌었어. 이건 인정해야 돼. 맞아. 어 예. 방송이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방송이 재밌는데. 이때 당시 3연패인가 4연패 할 때였어. 맞아 많이 졌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넘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렇죠. 시 방송 그 넘어버린 거야 이게. 원래라면 어 그러니까 원래라면 항상 5연패였어요. 5연패였어. 근데 이게 5연패 때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꽁트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졌어. 맞아요. 아, 근데 박반장도 기억날 거야. 네, 3연패부터인가 4연패부터는 네. 뭔가 이게 안 됐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에서 이제 네. 4연패까지는 네. 그러니까. 총장님이 딱 봐도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같이 그쵸? 방송을 하면 네. 이걸 분위기를 확 바꾸는. 네. 근데 4연패 정도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총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난수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없는데 가장 큰 게 네. 시청자분들이 펀딩 그러니까 이때 말이 안 된 게 NS유저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50만 개 50만 개 걸렸어. 50만 개 둘이 합쳐서 네. 지금 둘이 이때 합쳐서. 역사상 있으면서 대학 다니면서 제일 큰 펀딩이 57만 개인가 56만 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0만 네. 개 받았어. 네. 그리고 그 정도면 흑할 만하다. 어어 네. 그리고 네. 이게 총 펀딩 1억이 날라간 거야.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못 먹어. 한 번도 못 먹어. 그래서 하니까. 그때는 이제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치.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하지 마라. 대학 대전 같은 것도 하지 말고 무신대 해체해라. 막 난리가 났었어. 맞죠, 맞죠, 맞죠. 난리가 났죠. 진짜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때 교수전 다 지고 이래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교수도 맞아, 다 지고 선수도 다 지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종이랑 그 다음에 보성이 형이랑 컨텐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한 거죠. 권고사진 킬러 뭐 그런 느낌으로. 킬러. 그때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치 네.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딱 보성 형이랑 저는 알았죠. 아 느낌을? 아 이거구나. 아 조지라고 하는 거구나. 진짜로 뭐 보성 형이랑 상의 이런 거 안 하고 그치 네. 맞아. 딱 그냥 방송 안 할 때는 이제 네. 그냥 뭐 사적인 얘기하다가 들어와서 네.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짜포 같은 경우는 네. 국토 이주하고 일주일 있다 다시 나갑니다. 그러게 아니 짬뽕 입장에서 존나 억울하겠는데? 북도 2주에서 돌아왔더니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나갔어. 아 거의 일주일 있다가 아, 10일 있다 나갔네. 예, 예, 예. 그래서 나는 허유는 계속 제가 지금도 그러지만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얘가 초창기에 내가 어깨를 눌러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 너무 죽였어요. 아. 너무 죽여놨어. 얘 재밌는 애인데 나랑 케미도 잘 맞고 저는 근데 진짜 그때 또 느낌 아니 진짜 말이 많아지는 게 네. 재밌는 게 그때 허유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방송에. 네. 아니 진지는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였냐면 네. 전 마종대 총장이었거든요. 어 맞아 맞아. 네, 허유가 그 게이머 형 다음에. 어 맞아. 게이머 형 다음에 허유가 해가지고 사실 낮에 키면 그래도 몇백 명 보고 네. 괜찮은 스탠스로 진행되고 있었다가 진짜 봉두사 한번 딱 제대로 한번 맞았어요. 진짜 제대로. 와, 나 이게 진짜 봉프리카라고 느낀 게 일곱 명 봐. 아 진짜 아 진짜예요. 100명 보자. 아니 저녁에 다 같이 키면 일곱 명을 보는 거야. 허유가. 아 맞아. 아니 진짜라니까요. 이거 시청자들이 알 거야. 진짜라고 잖아.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죽을 수 있나? 아 그러면 지금 그때 돌돼서 이제 안 지금도 방송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때는 안 하는 거야.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제 너무 지금 봐봐. 지금 돌돼 있잖아 지금. 그니까 화석됐잖아. 메두사 돌 맞았잖아. 궁 맞았잖아. 좀 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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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너무 그게 아직도 미안해서 그래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아 좋았어. 진짜로. 그래서 데리고 오고 싶어해 진짜로. 나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경훈도 영입이 되는데 뭐 다나나이랑 같이 영입됐다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김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자퇴. 이유가 뭐죠? 레인이는 그때 이제 좀 힘들어서. 레인이 그때 다졌죠 그때. 아니야 대학 때 잘 안 나갔어. 아까 그 CK나 연습.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거야. 이제 그거지 종변했는데 아, 토스로 종변하고 나서 맞다. 예. 토스로 종변하고 이제 대학 대전 부담감 종변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적응 실패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쿼드 또 영입을 하고 쿼드 같은 경우는 영입은 했지만 이제 약간 그 떡참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걸 조건으로 영입이 됐었어요. 아, 근데 그때 개인 한번 봤거든요. 저 그때 막 그 뭐야 막 테스트 볼 때. 개잘하긴 해요. 아 미안 나 미쳤어. 화면이 말이 안 되긴 해. 화면이 진짜로 미쳤어, 진짜. 매형이 그냥 바로 뽑자했어. 네. 아 그치 딱 보면 알거든. 손놀림 보면.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지우 우리민이 졸업을 합니다. 이거 이제 떡참배가 끝나고. 떡참배 끝나고. 네. 아, 뭐 이유는 그래도 졸업이 거의 처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을 졸업을 하지.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은 자퇴랑 졸업이랑 뭐 퇴학이랑 다르니까. 아 지우 리밍은 뭐. 아 근데 진짜 해줄 만큼 하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하고 갔고 이제 병코치님 이제 그 떠났죠. 자퇴. 네 자퇴. 네 병코치님 조금만 코멘트를 하자면 존나 멋있게 떠났어. 맞아. 어떻게요? 그냥 진짜 자기 선에서 개몰입하고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으로 완전 빡 하고 갔어. 전 마지막 멘트도 뭐였어요? 본인 줄 알았어요. 잘 놀다 갑니다. 아 진짜 그냥 남자야. 그러니까 진짜 타짜 그 느낌이에요. 예, 딱 못 굴면 1승 하고 이제 저희 코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갔어. 근데 그러고 갔으면 멋있거든. 근데 갑자기 동굴에서 나타나가지고 WS에 보이한테 떨어지고 씨발 잘났다. 그냥 나가지. 안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근데 대학 안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안 해. 방송을 요즘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낮짱이 대학 이슈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여기가 이제 기점이라고 봐요.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시즌 2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경장 박준주가 있다 영입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학보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맞아 해체되고 해체되면서 저희가 경장 두 줄을 영입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보드 구단주였던 만만행님까지 그리고 이게 근데 되게 날짜를 보니까 거의 일주일 만에 다 했네. 왜냐면 이게. 이때가 이제 떡참이 끝나고 리빌딩 모든 때야 모든 때 리빌딩 리빌딩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창기 코치님까지 저희가 그때 또 세란이 제가 알기로 코치님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입을 했죠. 그리고 유복실 기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때는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아예 안 뽑을 줄 알았어요. 야, 이 유복실 기나? 예. 네, 그때 한 명, 낮짱이까지 해가지고 이제 셋이 테스트를 봤었거든요. 예, 네, 근데. 거의 다 뽑은 거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근데 기나는 솔직히 말해서 잘해. 예, 네, 지금도 생각을 해. 잘하는데, 유복실은 못하는 거 아는데, 이제 솔직히, 그 사라베가 이렇게 빨리 열릴지 모르고, 얘가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한 거지. 근데, 일단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고 그리고 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스 오디션 맞아요. 통해서 봤어요. 이렇게 뽑히게 원래 됐습니다. 원래 트위치 분인가? 맞아요. 맞아요. 자 이러고 이제 카이리 사건이 터지죠. 아, 이건 알죠. 예, 코멘트 하실 건가요? 아니요. 예. 그래서 또 이영웅 이거는 근데 카이리한테 이제 말을 하자면 히리 때문에. 제가 좀 대학 운영 방식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힐이 아니었으면 주단이가 말한 것처럼 주단이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존나 잘하는 애들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애들을 내가 고마움을 잊고 있었던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아 힐이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애들을 좀 더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척척이 시작. 아 근데 맞아. 맞아. 척척이 시작. 그 전까지는 그런 소리 들어도
뭐라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때 이후로 진짜 척척의 시작이야. 척척의 시작이야. 그래서 구단이 챙기는 척, 럭도 챙기는 척. 맞아. 그 다음에 에이스들 챙기는 척. 어, 이렇게 했지. 좋은 말 자주 해주고 갑자기. 어, 인정이지. 그리고 이제 이영훈 같은 경우는 전 이제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 JSA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사실 좋은 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심이라는 선수를 그치.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호사가들의 소문에 굉장히 거의 뭐 전승 시키지 않았나 그때? 맞죠. 맞죠. 예. 영웅이는 짧게 코멘트하자면 JSN에서 나오고 그 다음 날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바로 영입 시도를 했는데 얘가 뭐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고민 다 하고 나서 얘기해라 라고 해가지고 영입됐어. 그래서 많이 걸렸어. 오래 걸렸어. 네. 그리고 애착의 인형으로 뽑으려고 했던 유복실 도저히 게임 보고 터키의 인형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아껴주려고 뽑았는데 반으로 찔리더라고요. 총장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게임을 보니까. 그래서 척키의 인형 유복실이 퇴학을 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양게임 대학? 예. 예. 그래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 이거.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퇴학을 당하고 바나나이치가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적인 이슈들이 좀 있어서 졸업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별비가 별비 누나 허리디스크 너무 심해서 맞아. 게임을 못 한대요. 가서 쉬고 있어요. 예. 게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 가장 이제 최근이죠. 이렇게 되는구나. 변현재 여기서 일단 한번 놀라고 DM에서 두번 놀라고 정윤종 이만희에서 쓰러졌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DM이 사기당해서 죽었다는 사람. 아까 DM이 해가지고 이제 저희 코칭 스태프 뭐 아니면 이제 선수들 그리고 단장님까지 수뇌부까지 굉장히 보강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들어갔네요. 이제 경장이나 어제 오늘이에요. 아 오늘이구나. 오늘 새벽 오늘 새벽에 이제 경장이가 개인적인 이슈가 있어서 역시 졸업 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합대 현재 인원 현황판입니다. 예. 아니 여기는 선수 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라고요? 선수 외인 사람. 어? 뭔가 인원이 더 많지 않아요? 선수보다? 아 선수 말고 이제 그 코치나 뭐 코치 이런 이게 많다. 엄청 많아. 자를까요? 좀 그 많으면 이제 관심이 좀 이제 나눠지잖아요. 교수들 그쵸. 어쩔 수 없지. 뭐 학생도 똑같겠지만 그거 이제 본인이 좀 잘 해결만 한다면은 대학에서 많으면 좋죠. 무조건 알려준 사람이 많으면은. 맞습니다. 네. 여기 인원판 다 보셨나요? 잠깐만. 네. 만만이 구단주구나.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5티어에 경자까지 있어야 되는데 경자가 없어졌죠. 맞아. 그래서 보면은 엔트리 짤 때 존나 불리해요. 불리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다른 대학도 다 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많아. 아 그래요? 많아봤자 아니 뭐 두 개씩 다 있는 대학 없죠. 거의 한 개가 많죠. 그러니까 왜 불리하냐고 느끼냐면 다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상대로. 그렇게 따지면. 택백리스타는 현역 때 어떻게 이겨요? 역시 DNA. 역시 우승자 출신은 다르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애결 이런 거 준비해요. 애결에 무조건 이용호야 나가서 이기잖아요. 역시 우승 청부사. 아니 그게 아니라 우승 청부사. 다르긴 한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죠. 우리 그러잖아. 아 씨발 이거 연습하기 쉬울 때 이거. 이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야. 서포터즌 DNA가 다르다. 서포터즌이 왜 오늘 안 왔어요? 아 무더리요? 네. 좀 쉬고 계신가? 동굴 떠갔어요. 그리고 보면 근데 궁금한 게 이번에 저도 솔직히 DM을 영입할 때 4티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미 토스가 있잖아요. 근데 영입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DM이가 윤종일 따라온 건가? 윤종이가 DM을 따라온 건가? 아니 그 종DM 제가 재미로 자꾸 하고 있는데 오늘 자꾸 왜 둘이 뭉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 아니 DM이 영입한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은 예. 저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해줬죠. 아, 객관적으로? 어, 객관적으로. 오. 생각보다 거품이다. 실력이. 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4티어에서는 이제 좀 거품이다. 얘가 그래. 이제 티어를 잘 올렸어요. 6티어에서 시작해서 5티어, 4티어까지 올렸어. 네. 저는 그리고 5에서 4를 뚫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 이게 맞아, 맞아. 게임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5에서 4? 5에서, 네. 5에서 4를 뚫는 저는 게 저는 반대입니다. 전 4에서 3요. 아, 그것도 힘들긴 하죠. 네, 맞아요. 저는 4에서 4. 5에서 그러니까 5부터 뚫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4, 아, 3 올라가는 게 어렵다고. 5부터 생각해요. 어려움의 시작이에요. 제가. 네. 근데 그걸 뚫는 뚫어서 되게 잘 그래도 칭찬할 건 칭찬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4티어가 됐으면 이제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걸 말해놓을 텐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 뽑은지. 네. 저는 냉정하게 좀 바라봤을 때 기나 네. 커드 3티어 가요. 아, 올라갈 수 있다? 아, 그 정도예요? 아, 네. 어, 근데 쿼드는 지금 제가 알기로 승급불 이미 떴고. 네. 아, 진짜로? 벌써 떴어요. 네. 기나는 제가 갔을 땐 여기서 좀만 더 열심히 하고 하면 갈 것 같아요. 네. 기나 3티어 갈 것 같거든요. 기나 못 간다라고 하시는데, 기나가 3티어 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아, 갔다 떨어진 거예요. 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네. 네. 근데 기나, 제가 최근, 네. 제가 본 게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두 개예요. 그때 디임이랑 푸프죠. 그리고 LAS 그 저그 누구였죠? 그 조우리? 그 경기를 봤는데 근데 못 가요? 디임이가 더 가능성이 왜냐면 이게 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좀 하면은 그게 빡센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임이는 그래도 5에서 4 올라왔잖아요. 아, 최근이잖아. 네. 상승세. 그래도 좀 약간 백지 상태란 말이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 전제 조건은 항상 기나한테 말하는 게 기나야 열심히 하자 카톡으로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기나 열심히 하면 무조건 3티어 간다고 봐요. 근데 그 열심히가 그 정말 자기가 실력을 올리고 싶다라는 그 열심 말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네, 알죠, 알죠.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네. 올라간다 생각해요. 네, 정말로.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넘어갈까요? 그리고 아, 더 보시고. 아, 근데 여기는 그건 있네. 고티어가 다 테란이네. 맞아요. 2티어까지 다 테란이에요. 근데 딱 저점수 라인 때가 토스가 14기 구간이에요. 맞아! 와! 구간이. 맞아! 정확해요. 그래서 와. 박스에 내가 봤을 때 와 역시! 왜냐면 여러분 저 구간이 한 2000에서 2200, 300 구간이에요. 맞아요. 저 맞아요. 구간이 토스가 개사기 라인이야. 맞아요. 토스밖에 없고 테란이 진짜 네. 토스들 이기기 힘든 라인이거든요. 맞아요. 종단장님 네.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0티어에서 2티어 테란 토스 붙을 때 존나 머리 아파요. 그치 맞아. 저 구간이 네. 너무 잘해요. 저기 토스 네. 맞아 맞아. 진짜 네. 저기 토스들이 너무 잘해 진짜. 그래서 좀 그게 고민이고 네. 그리고 3티어 럭드 혼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 근데 럭드 누나가 제가 알기로는 좀 실력이 많이 늘은 많이 걸로 늘었죠.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네. 애들 아, 나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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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네. 하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텐지도 막 엄청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텐지는 열심을 떠나서 네. 쟤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요새 빡 텐지래요. 게임 못하는 민창기. 진짜 웃더라고요. 게임 못하는 민창기. 아, 그럼 저 이제 약간 뭐 선수들 얘기는 뭐 들어오면 하고 네.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4티어가 뭐 계속 저렇게 유지되면은 뭐 그래도 변동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애들 들어오고 얘기하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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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들도 각오해야 되는 게 스토브리그 네. 보시면 네. 그 단장이 오자마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FA 시켰죠. 예. 바로 단장의 시작이 그거거든요. 원래 어제 보고 왔거든요. 예. 그 스토브리그요? 네. 임동규 바로 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그쵸. 맞죠, 네, 맞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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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이제 현황판까지 알아봤고 이건 좀 빠르게 아, 제가 했던 거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학대전 총 승률이랑 생각보다 전전.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 안 좋다고요? 제 이미지에는 미친데 네. 되게 강팀이란 마인드예요. 아, 요즘 강팀이야. 요새 아, 요즘 요새 세진 것 같아. 초반에 놓치고 네. 초반에 진짜 솔직히 네. 떡참 때 그때 염석대 아니었으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우승 후보 느낌이었어. 그때 기세로는 맞아 맞아. 그때 빌드 짜는 거나 그때 미쳤었어 그때 기세가 좋았어. 그러니까 사실 저것도 가운데 허랑봉박도 빼야 돼요. 아, 빼야 돼. 오연패 오연패 시작이죠. 오연패 시작 더 넘어갈게요. 아, 네, 뭐 요즘은 분위기 좋으니까 요즘 2연승이에요. 최초 2연승. 그리고 스코어가
스코어가 미쳤어. 그러네. 5대1, 5대1. 어, 5대1, 어. 5대1이면 그냥 압살한 거죠. 저희가 이런 스코어 처음 봤어. 네. 네. 진초기 때문에. 저희가 어. 5대1로 진 적은 있는데. 예. 잘 요새 좀 상승세다. 공동 네. 5위 지금? 예. 네. 어,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승률. 네. 개인 승률이 지금 대학대전. 예, 네. 나와 있죠. 기나가 2승 0패. 네. 와, 뒤다니가 에이스네. 에이스죠. 예. 네. 4승 1패. 꿀몬 네. 누나, 경훈이 형. 요거만 보면 이제 강팀이죠. 밸런스가 네, 네. 아 근데 역시 좀 약간 지수나랑 근데 트아리는 좀 어쩔 맞죠? 수 없는 저, 느낌이긴 해. 아 그래 잘하는데 어. 그 티어에서의 토스들이 빡세죠. 예. 네. 거기 토스 점수 때가 좀 빡세긴 해. 맞아. 극복을 뭐 해야 되나? 티어 테라미 승률이 잘 안 나. 맞아요. 예. 네. 이런 승률을 가지고 있고 이제 네. 저희가 했었던 예, 총장님 아 그 단장님이 네. 보셨을. 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고 네. 묻힌데 어떤 컨텐츠를 했나 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우리 총장님 다 그, 어디 갔어요? 어? 저 멤버 누구죠? 두단이 빼고 다 죽었는데 맞죠? 어, 다 어디 갔어? 어, 그러네요. 저건 봤어요. 네. 묻힌 산악회 그리고 낚시도 갔어? 네 낚시도 한번 갔었고 걷다도 했어? 네. 아 이거는 걷다. 존나 재밌었어. 저 봐봐. 진짜 실제 도박판 봐. 그러네. 사진 봐봐. 저때 저 삼촌이었어요. 어. 저 옆에서 술 따라줬어요. 진짜로. 예. 네. 근데 저분들 연기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요. 현역입니다. 현역이에요. 저분들 아직도 현역이에요. 연기가 아니었다는 예. 소문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묻힌 데 점호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저희는 거의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점호 있었고 이제 뭐 랜메인 컨텐츠 MT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 유스 오디션 뭐 꽈팅 그다음에 뭐 이건 개개인적으로도 뭐 소개팅도 있었고 와 나 소개팅도 했었잖아. 저거 이후로 뭐 잘 됐다던데? 변형태님은 잘 됐다는 소문이 있고 김경모는 안 됐습니다. 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총회도 하고 개곡도 갔다고 최근에 이제 억탁교육대까지 최근 것까지 이게 이걸 소개드린 이유가 이제 단장님이 또 이걸 같이 뭔가 이제 진행하시면서 어울리실 거기 때문에 좋죠, 소개드리는 겁니다. 네,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붙인 데 슬로건 예. 자, 1기 때는 구타였어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1기 때는 구타 구타 예, 그리고 2기 때는 이제 무한 경쟁 개십진타 저게 예. 있었어요. 무한 경쟁 무한 경쟁 개십진타 외친 다음에 다음날 보타하겠다. 아니 난 이게 레전드예요. 저한테 방송 전에 저 이제 보타 할 거예요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방송 들어가서 나 개십진타 할 거야. 아니 나 진짜로 이거 이게 난 제일 좋은 맞아요? 아 진짜 이거는 1도 그게 없이 방송 전에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씨발 나도 나를 몰라. 맞아요? 아 근데 나 진짜로 네. 나 지금에서야 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박반장 없었으면 나는 그냥 사이코 새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아 또 옆에서 많이 잡아줬나 보네 그래도. 아니 많이 잡는 종구가 아니었어. 네. 진짜로. 뭔가 사이코 새끼였어 진짜. 슬로건 이런 거 버려야 돼. 예. 그리고 예. 현재는 현재 번복 중. 다 번복하고 있죠. 현재 계속 번복 중. 예. 그래서 이제 1기와 2기 사이에 5연패로 이제 보타를 선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봤을 때 옆에서 본 입장에서 보타를 하고 싶어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제 생각엔 약간 그 프로 DNA가 있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이룬 꿈. 아 그러니까 보타 적어도 척척이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5연패를 때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찐따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로. 아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뭐 찐타냐? 그냥 진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야 보타요 사실. 그러니까 아는 진짜 찐타면서 우승하고 싶으면서 그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거야. 네. 딱 그거였어 진짜로. 할 말이 없었어 진짜로. 그 현재 이제 번복. 그렇죠. 저거는 또 이유가 있네. 그냥 나도 그냥 번복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뭔가 재밌어 재밌던데 나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윤종 단장님 환영합니다. 길었나요, 여러분들? 네. 괜찮아, 괜찮아.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좋아, 좋아. 이게 왜냐면은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뭐 영입이나 태약 이런 거에 할 말이 엄청 많았나 봐. 그, 맞아, 그렇죠. 비하인드들이 많으니까. 그동안 뭐 어떻게 참았어요?
뭘요? 뭐 퇴학 당하거나 뭐 자퇴할 때 속마음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아, 뭐 할 말이 이제 충만한 느낌이었어.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정말이 뭐 지금까지 뭐 참았던 게 엄청 많았나 네. 보네. 그래서 이제 종단장님 오셨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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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 네. 네. 이제 면담을 좀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학생 회장부터 보실래요? 그게 가장 네.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아까 전에 좀 잘 궁금한 게 좀 방향성을 좀 가려주세요 저한테 확실한. 아, 그러니까 자르는 기준이요? 아니 뭐 이제 약간 뭐라 뭐 그런 것도 있고 퇴학시키는 기준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찐타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좀 어? 아 솔직히 말씀. 예. 사람의 우승 해야죠. 아 우승을 네. 목표는 우승 목표는 우승이니까 네. 그거대로 해주십시오. 그거대로. 네 진짜로. 네. 어제 번복하면 되니까. 아니야. 진짜 그 아, 진짜로요? 그 기준대로 해달라고 그 기준대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승 청부사기 때문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경훈 학생회장부터.